부산시가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하차 태그 이벤트를 벌입니다. 시는 이 기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내린 시민들 중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교통카드 정액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.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하차 태그율이 30% 정도로 타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대중교통 정책 수립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집되는 하차 태그 자료를 분석해 수요 맞춤형 노선 개편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